안녕하세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자, 부산 해운대 경찰서 왔습니다. 제가 그 이틀 전에는 서부 경찰서 갔다 왔고 오늘은 또 해운대 경찰서 왔습니다. 해운대 구의회에서 또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러 오래 갖고 지금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해운대 구의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자, 해운대 구 경찰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자, 당직실로 오라는데. 자, 형사기 2층 당직실로 오라. 저쪽인가 봅니다. 예. 자, 요가 또 당직실이랍니다. 요, 유치장처럼 되어있네. 예, 옛날에, 나도 여기 많이 잡혀왔는데, 예, 요 있다가 이제 조사받고. 아이고, 자, 끝났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자, 우리 해운대 경찰서 갑니다. 자, 오늘 제명은 협박죄입니다. 전에 제가 뭐 영상에서 저 서구의회 앞에서 그 서구의회 촬영 가가지고 제가 뭐 무슨 말을 했냐니까, 아씨, 그때 제가 진짜 몸 안 좋았거든요. 저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갔더라고요. 너무 몸도 안 좋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막 늑두리 삼아,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 뭐, 내 죽으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 죽으면 내 혼자 안 죽을 게다. 나근호하고, 우리 내 고소한 해운대구 의원들께 이름 나근호, 유점자, 서창우, 또 뭐, 저 이름을 내가 이제 덜 먹이면서, 내 죽으면 같이, 내가 다 데리고 같이 죽을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협박죄로 해가지고 고소장을 냈어요. 어쩌겠습니까, 뭐. 그게 협박으로 느꼈으면 협박인 거지. 자기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꼈답니다. 마치 진짜 제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또 그러면 그런대로 또 법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고, 저는 저 나름으로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뭐 법에서 판단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